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그간 쭉 오래 봐오신 분들의 지혜가 이럴 때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2주 만에 오셨어요.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 며칠 상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미 예. 대선일 텐데요. 현재 시각으로 11월 3일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물론 저희 2주 전에 요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업종별, 종목별 이슈는 될수 있을지언정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이슈는 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부양책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대선 이후에 대통령 누가 될지, 또 정해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해서, 그러면 또 재정 정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다 보니 시장에 어쨌든 불확실성을 주고 악재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선 뭐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대선의 뭐 결과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경기 부양 대책이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 하나, 그 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한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양당 간에 굉장히 그 경제 정책이나 전체적인 정책의 차이가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면서 이제 뭐, 두 사람의 뭐 공약을 비교해 놓고 이런 거 많이 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꼼꼼히 잘 읽어보면 이거나 저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정책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뭐, 그 동성애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거냐, 그다음에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줄 거냐, 안줄 거냐, 이런 거를 놓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한몇달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개표까지 2시간, 아니, 이틀, 그 다음에 투표까지 하루,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그이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대선에 불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그 순간에 나는 이거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 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투표라고 했던 것을 했던 행위는 똑같이 있고요. 그 행위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그 했던 거에 개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누가 더 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개표를 했는데 누가 이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 그, 어, 뭐, 어, 승복을 못하니 뭐하니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봤더니 만약에 뭐 바이든이 승리했다 그러면 바이든이 승리를 한것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미국의 여론이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 반대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게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2000년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2000년도에 대선 그 할 때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좁히고 좁혀 들어가면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트라고는 하나만으로서 좁혀지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서 과연 1000표 정도를 가지고 재개표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재개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기 위해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재검표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죠. 근데 그 당시에 재검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재검표를 하지 말라라고 네. 판단을 해가지고 끝을 냈어요. 그 연방법원에서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 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야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뭐 내가 진 게 아니다, 뭐 졌다 어쩌다 뭐 얘기는 나올 수 있어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나친 기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번에 사실 우편 투표를 예. 많이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우편 투표를 하는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걸 문제 삼을 거다라는 데서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 이제 개표를 통해서 나오는 이름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결국은 여론이 그쪽으로 형성될 것이고 뭐 한쪽이 승복을 못하겠다라고 나온다고 해도 그게 예. 그렇다면 큰 변동을 주는 이슈는 아닐 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그 시장을 좌우하거나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켜야 되지 않고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언론들이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언론은 뭔가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신문을 파기도 좋고 얘기를 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네, 그 갈등이 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가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그 다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상원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더 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하원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만 상원은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뭐 그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게 민주당이 안 됐을 경우에 네. 공화당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역시 이쪽에서의 이제 뭐 부양책이든 뭐든 처리가 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뭐 저기 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 같은 데에서도 그 선거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해서 최악의 경우로 정말로 뭐 저기 그 공화당이 상원을 한 52석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46개 차지하고 무소속이 2개 정도 차지해서 무소속까지 전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를 못 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에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상원에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비토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우려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네네. 겁니다. 선거 민심이 만약에 그 민주당을 하원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넘겨주고 이렇게 됐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약간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숫자상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집권한 당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서 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의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마 걱정하는 부분들이 선거도 지고 했으니 에라이 해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거 다 반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그하지만 이게 이 그 미국의 정치를 하고 하는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금의 얼마 동안만 하고 끝내자라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면 새로운 선거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타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의 그 선거와 그 이후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보게 되면 선거 때까지야 갈등이 엄청나게 그 벌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집권당 쪽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밀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면 그 이번도 어떤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상원을 비록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상원에 올라가면서 계속 리젝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계속 부양책이 공중에 떠버리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부양책이라는 것이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 재정정책의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실기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이미 실기했죠.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늦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 정도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네. 그다음에 11월 달 정도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시간을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실기는 이미 다 돼버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물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들은 네. 제가 봤을 땐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실물 쪽에서의 효과는 당연히 발휘된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뭐 2조 달러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네. 2조 달러라고 하는 돈이 미국 경제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아무런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됐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네. 부분들이에요. 우선은 보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라는 것이 너무 희석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얼마나 그 주식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전보다는 못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 그 5차 경기 부양 대책인 것처럼 네. 올해 내에 이미 네 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잖아요. 이 전에 10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그 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너무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도 상당히 뒤로 미뤄지면서 그 사이에서 아무튼 논전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논전이 다 거기에서 다 벌어져 버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물 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예상보다도 덜 주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주식시장 쪽에 얼마만큼 그 영향을 덜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보다 더 큰 그 과제이고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5차로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안 되면 또 내년도 가서 2021년 1차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인 거죠. 만약에 뒤에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모든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이 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 그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약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큰 거지. 이게 과연 뭐 시간이 늦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실물 쪽에 투입되는 것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